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안고 반드시 더 나은 미래, 살아나는 일을 떠나보낸 지 꼬마 10년이 되는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선서는 관례에 따라 당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에게 슬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엔 노란 리본, 마음에 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발상실신 김철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정현 의장을 비롯한 김성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용가들도 달아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2024년도 경기도 예산에 경기도의 예산은 2조 1,800억 무려 삭감된 감액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농업 예산이 나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농업 예산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의 농축산물로 경기도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도 농산물 한국본 농업인들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또 보답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2년 동안 앞으로